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방치 자전거를 수리해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재사용 센터를 소개합니다. 강태수 시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이 건물 1층에 방치된 자전거를 자원 재활용하는 방치 자전거 재활용 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광주 에코바이크, 바이크런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 마을들을 수거를 해서요,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연계해서 그 수익금을 청소년들 장학금을 준다거나 기부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자전거 한대 만들려면 굉장한 탄소 배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저희가 자원순환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환경단체로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저희 바이크런 청소년들이 방치된 자전거를 정비를 기술을 갈고 닦아서 저희가 그 방치된 있는 자전거들을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나눔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게와 장터를 열어서 만남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센터이기도 합니다. 버려진 자전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아이디어는 미관상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최근 환경 문제가 이슈화가 되는 이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광주 5개국과 한 곳씩 저희처럼 지금 방치된 자전거 센터가 생겨서요. 자원순환을 할수 있는 지구 환경, 크게 생각하면 지구 환경이고요. 지역계 일환으로 지역의 곳곳이 좀 미관상 조금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일환이 될수 있는 바이크런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탄생된 방치 자전거 재활용 센터. 쓸모없이 거리에 버려지고 방치된 자전거는 이곳에서 재탄생되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이 자전거들이 도로 위로 달릴 때 우리에게는 좋은 공기와 건강함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 작은 가치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CNB 시민기자 강태수였습니다.